금오열도 중 가장 큰 섬인 금오도는 방풍제비 면적 역시 가장 넓죠. 이곳에서도 방풍은 사람들 삶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80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막걸리 양조장. 최근에는 금오도에서 재배한 방풍을 이용해 막걸리 맛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금오도에서 생산된 방풍을 발효액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풍 발효액을 지금 이제 이거를 그 분쇄기로 믹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걸리에 첨가를 지금 할 겁니다. 방풍 잎은 씻은 후 올리고당에 버무려 3개월 정도 숙성시켜 사용합니다. 방풍 특유의 달콤하면서 쌉쌀한 향이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막걸리는 금오도를 찾는 이들에게 방풍을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좋네. 이번 잘 나왔네, 술.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이 맛을 좌우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맛봐갖고 잘 나올 때 기분이 좋지. 근데 이제 좀 맛이 좀 안 좋다거나 나 볼 때 느낌이 좀 안 좋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 일주일에 한 번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막걸리 주세요. 금오도 사람들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방풍이 조금 색다른 맛으로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한 게, 여 봐봐. 수작업으로 한 게, 이게 맛있어, 막걸리가. 갑니다. 안녕. 방풍은 전국 생산량의 95%가 금오열도에서 재배됩니다. 최근에는 육지로 나갔던 사람들 중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제법 많아졌다 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방풍의 역할이 컸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지금 억세니까 이만큼 요만큼 이렇게 자른 거. 보면은 부드럽잖아요. 보면은. 지금은 이제 버시니까 이만큼 이렇게 자라가 너무. 우리 어머님은 장모님이시고요. 예, 우리 여기 또 우리 와이프, 우리 부인이고, 여기 우리 숙모님. 예,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 일을 합니다. 예. 여수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향이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방풍 캠에서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어찌 맛이 좋은가요? 이걸 먹으면 만동치 약입니다, 약. 방풍과 사랑에 빠진 가족. 아이고, 맛 좋아요. 방풍은 수확성도 뛰어납니다. 벼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수확하지만 방풍은 1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과정은 3년밖에 키우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숙모님 조심히 밟지 말고. 너무 밟으면 안 돼요. 걱정도 팔자 쉬어야죠. 조심히 가요. 너무 다 펑펑지만. 이거 지금 언제 뿌리는 거야? 방풍은 다양한 음식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오도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밥상 위에 약초라 불리는 방풍이 어우러지면 여름철 잃었던 입맛도 금세 돌아올 테지요.
방풍을 가장 향긋하게 즐기는 방법은 연한 잎을 데쳐 나물로 먹는 것입니다. 맛있겠다. 향이 좋아요, 그것이. 이제 장아찌, 장아찌, 나물, 방풍 튀김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올라가죠, 상이가. 요, 형님 많이 드세요. 뜨거 맞아요. 아, 뜨거우니까. 언니 손을 그거요. 맛있네. 맛있죠? 응. 아니, 딱 맞아? 바람, 자연. 그 파도 막 있잖아요. 그 냄새는 항상 그리고 친구가 더 그립고 그런 걸 해서 일찍 제가 들어오게 됐죠. 도시에서는 쉽게 허락되지 않던 일상의 여유로움이 이제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오자고? 네, 몹세. 이 나물하고, 나물 요렇게 넣고, 장아찌도, 요렇게 넣어서, 여기다 해서 한 입에 쏙, 한 입에 쏙. 아이고. 형님 하나 드십시오. 자. 가족이 함께 모여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빨리 보세요. 그곳은 그 물이 좋고 공기 좋고 또 산 좋고 산 좋고 또 주민들 그 인적 많고 또 그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하고 건강에 또 너무너무 좋고 또 방풍 요것도 아주 뭐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좋아서 왔어요. 나 요런 원줄 모르고 세우 장주로 품었던 자식이 자라나면 모투로 보내야만 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 노년에 찾아온 뜻밖의 서운물은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행복에도 색이 있다면 방풍의 초록빛 물결을 닮았을 테지요.